저는요, 컴퓨터를 살 때 싼 거 집어넣어가지고서 금에 막 내릴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. 나라고 못하겠냐?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안전빵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. 예전에 인텔의 짝재혼 유행할 때가 있어요. 재혼 CPU가 일반적인 데스크탑용으로 판매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. 한 번. 몇 세대였는지 기억이 안 나. 그때 메인보드들 돈 아낀다고 막 그렇게 가가지고 CPU 높이고 막 이렇게 나갔던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 어떻게 됐는 줄 알아? 메인보드가 뒤졌어요. 컴퓨터 중에 고장이 정말 잘 안 나는 애가 뭔 줄 알아요? CPU하고 메인보드가 고장이 제일 안 나요. 근데 지금은 워낙 기술의 발전이 빨라서 CPU가 고장나는 확률이 존나 높아졌어요. 인텔 1세대, 2세대 CPU 고장난 거 봤어? 내가 7년 장사하면서 못 봤어요, 진짜. CPU, 메인보드, 그래픽카드 이 세 가지는요, 돈 아끼지 말자. 아낄 걸 아껴라. 그게 안전빵이야.